자, 다음은 앨런 스미스에게 이야기하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기본으로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직업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고 또 회사에서 보면 금방 잘리기도 해요. 막 그러죠. 사장님이 와서 You are fired! 막 얘기하고요. You are fired! 유명했던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어프렌티스라는 유명한 TV 리얼리티 쇼에서 잘못됐으면 You're fired!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 막 사직서 막 던지잖아요. 막 그만두면 됐지! 뭐 이런 얘기하죠. 미국 문화의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Same parking lot, different office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을 쓰지만 다른 사무실로 출근하는 걸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원에서 다른 옆에 있는 학원으로 다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원장님이 좋아하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 좀 프리한 겁니다. 하다못해 뭐가 있냐면요. 자기 직원을 추천해주기도 해요.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능력도 좋다면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얘 진국이다.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물론 내가 부리고 있는 부하인데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은퇴한 거죠. 혹은 제가 다른 데로 가게 돼서 회사를 접어야 되는데 이 사람 중에 훌륭하다. 그럼 제가 추천서까지 밀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스 젠킨스라고 하는 여자분을 추천하는 글이죠. 출발합니다. I'm happy to be writing this letter for Miss Jenkins. 나는 젠킨스 씨 여성이라는 이분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앨런 젠킨스는 would make an outstanding senior climate adjuster and insurance partner. Insurance partner라고 하는 회사의 멋진 자산처럼 될 것입니다. Outstanding 다음에 훌륭하다는 뜻이고요. Senior Claims Adjuster, 손해보험 손해사정사라고 아래에 이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보험사는 기본으로 뭐 해야 돼요? 보험금 받고 보험금을 다시 주는 거죠. 근데 사업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신규 보험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돈을 만들고 웬만하면 안 줘야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어요,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 최대액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최대액을 줄게 없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클레임을 어드저스팅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막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클레임. 어드저스팅은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얼마까지 더 드냐면 예를 들어 보험금 10억 지급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했다 칩시다. 근데 보니까 10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해야죠.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시니어 클레임 어드저스트니까 최대한 보험금을 적게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역할로 인슈어스 파트너, 이 사람이 미스 젠킨스가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앨런 스미스 씨가 이 사람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글 쓰는 사람은 그래요. 앨리스 젠킨스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 would consider you to 난 너가 고려해 주기를 바래. 뭐 하도록? Consider her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그녀를 한번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보면 encourage 많이 쓰이는 동사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encourage는 혼자 나오지 않는 동사, 오형식 타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고 하면은 마치 되게 구태의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의 가장 복잡한 어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encourage라는 동사가 장려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목적어를 장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 둘의 관계가 같은 관계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장려하다 라는 하나의 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가 나왔을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해 두시면 됩니다. 뭐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효용사정용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다. 이 뜻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야. 돌아오셔. 그래서 나는 encourage you to 너에게 장려 돌아와! 너로 하여금 장려하는 거죠. 뭐 하도록?
그 자리에 그녀를 고려해 보는 것에 대해서 장려합니다. 나는 앨리스를 처음 만났어요. When she came to protect all insurance's new claims adjuster. 신입 claim adjuster로서 protect all insurance 회사에 왔을 때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도 나는 protect all이라는 회사의 사장 내지는 중간 관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She reported directly to me for the 3 years of her tenure with the company until 2015 when I retired. When부터 retired까지를 민트색으로. 어? 그러면 민트인 when은 뭐다? 관계부사다.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2015년에는 시간의 명사, 2015년인 거죠. 내가 은퇴했던 2015년까지 그 회사에서 그녀의 tenure, 종신직, 즉 계약 기간에 3년 동안 나에게 직접 보고를 했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의 종신직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원래 계약된 때가 그때였고요. 제가 은퇴할 때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글 쓰는 분은 그때까지 나한테 직접 보고를 하던 신입사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 똑똑한 거죠. 내가 경력도 많아. 회사에서 은퇴할 정도니까 뭐 58세, 90세, 60세라고 칩시다. 근데 신입사원 여자애가 왔는데 엄청 똘똘한 거예요. 3년 동안 보고를 했는데 아, 뭐 괜찮은 애인 거야. 근데 내가 은퇴하면서 아, 좀 아쉽다 했는데 미스 젠킨스가 전화 온 거죠. 저 선배님 저 기억하시죠? 어 그래 기억하는데 어 뭐 잘 지내고 있어? 아 저 이번에 인슈런스 파트너 가려고 하는데 좀 좋은 점 구하려고요. 어 그래? 어 내가 거기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추천서라도 써줄까? 네 부탁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 이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직접 보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경력이 엄청 많은데 3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나름의 똘똘한 인재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e first 3 years, I followed Alice's career. 첫 번째 3년 동안은 내가 앨리스의 경력을 따라갔고 I watched her become one of the most knowledgeable problem solvers in the company. Watch 동사 체크하셔야죠. 무슨 뜻? 무슨 뜻? 오케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동사는 어떤 동사? become이라는 동사 같이 가서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나는 그녀를 봤는데 그냥 보기만 했으면 스토커고 약간 직장 성희롱 같은 거예요. 근데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되는 걸 봤죠. 회사에 가장 지식을 많이 갖춘 문제 해결자들 중 한 분이 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보면서 그냥 본 게 아니라 얘가 점점 성장해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사람 중 한 분이 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거죠. 아 이거 물건이다. 이거 훌륭하다. 됐다는 거죠. During these 3 years, 이러한 3년간 그녀는 hand of fire, earthquake, flood insurance almost exclusively 마지막 단어 exclusively 별표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그냥 독점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배타적으로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배제시키고 남을 빼버린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exclude라는 동사가 배제시키다 라는 동사예요. 남을 뺀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include가 여기에 반대니까 이 단어를 이용해서 inclusively 같은 단어 즉 여기다가 써주면 요런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맥락상 맞지 않다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여 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독점적으로 지진이나 혹은 홍수에 관련된 여러가지 보험 사업들을 다 다루고 있었다 이런 맥락의 글인 것이죠. 전문성도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전문적 의견, my professional opinion, Alice is ready for more responsibility.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도전거리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n a profession, 그녀의 직업에서. 그리고 I feel confident. 나는 안전함을 느끼죠.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She will be an asset to your company. 너의 회사의 자산이 될 거라는 것. 아주 프로, 아주 멋지고, 아주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로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것으로 추천서입니다. 자, 목적추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로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